안녕하세요. 오늘은 크리스마스 시리즈 중에 하나인 크리스마스 트리 브라우니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쫀득쫀득한 브라우니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렇게 장식을 해줄 건데, 자,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다크 초콜릿을 먼저 잘게 준비해 주세요. 끓는 냄비 위로 초콜릿이 든 볼을 올려 버터와 함께 중탕시켜 줍니다. 설탕 300g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계란을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나눠서 넣어주세요. 점점 반죽이 부드러워질 거예요. 코코아 파우더 30g, 소금 2꼬집, 그리고 밀가루를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. 팬에는 반죽이 들러붙지 않게 기름을 묻혀 종이호일을 깔고 그 위로 반죽을 부어주세요. 고르게 핀 반죽은 예열된 오븐에 넣어주세요. 다 구워진 브라우니는 완전히 식혀주세요. 그동안 버터크림을 만들어 볼게요. 실온 버터, 슈가 파우더를 조금씩 나눠 버터와 함께 휘핑해 줍니다. 우유 3스푼, 바닐라 에센스 1스푼. 크림이 많이 부드러워졌죠? 초록색 식용색소로 색을 내줄게요. 다 식은 브라우니는 트리 모양으로 예쁘게 잘라주세요. 만들어 놓은 버터크림은 짤주 안에 넣어 브라우니 위에 짜줍니다. 스틱 과자를 브라우니에 꽂아줍니다. 잘 부러지니 조심하세요.
원하시는 모양의 스프링클도 뿌려주시면 더욱더 예쁜 트리가 완성됩니다. 겉은 바삭하고 속은 되게 촉촉하고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퍼지 브라운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조금 나는 케이크 같은 질감을 원한다 하시면 제가 한 레시피보다 조금 더 버터 양을 좀 더 줄이고 밀가루 양을 조금 더 늘리셔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 맞추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 레시피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옆에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업로드 됐어요 하고 알람이 갈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디저트가 뭔지 체크아웃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